안녕하세요. 허상밥상입니다. 오늘은 방풍나물 튀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방풍나물 요리 중에 아이들은 잘 안 먹잖아요. 튀김으로 해주면 잘 먹습니다. 방풍나물 튀김 150g 정도 됩니다. 식초물에 넣었다가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물 빠짐을 했습니다. 씻어놓은 방풍잎을 비닐에 넣어주세요. 튀김가루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돌돌 말아서 흔들어서 튀김옷을 입혀줍니다. 이렇게 튀김가루 골고루 옷이 입혀졌습니다. 튀김가루 4큰술을 넣어주세요. 계란 노른자 하나를 넣어줍니다. 차가운 물 반컵을 부어주세요. 풀어줍니다. 차가운 물이 없으신 분들은 얼음을 띄워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풀어주세요. 강황가루 한 꼬집을 넣어주세요. 영양도 좋고 색깔도 예뻐집니다. 풀어주세요. 걸쭉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 튀김옷 입은 방풍나물을 다시 튀김물에 입혀주세요. 방풍나물을 다시 빵가루 반컵을 준비를 해서 빵가루에 옷을 입혀주세요. 빵가루 안 하시고 그렇게 튀김만 가루만 해서 하시면 덜 바삭바삭해요. 빵가루를 이렇게 입혀서 튀김을 해주시면 훨씬 바삭바삭하고 맛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. 제가 여기다 소금 간을 안 했습니다. 이미 튀긴 가루에는 두 번 무치는 동안에 거기에는 간이 조금씩 있거든요. 만약에 싱겁다 싶으면 물 한 큰술, 간장 한 큰술, 식초 한 큰술 넣고 식초 간장 만들어서 찍어 드시면 됩니다. 제가 튀김을 해보겠습니다. 팬이 잘 구워지면 식용유를 넉넉히 넣어주세요. 반컵 정도 넣었습니다. 식용유가 열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튀겨줍니다. 빵가루만 튀겨지면 익어진 거거든요.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도 바삭바삭하고 고소해서 안 먹는 방풍나물 먹게 됩니다. 방풍나물 튀김 소금 하나도 넣지 않고 튀김가루를 이용해서 빵가루 올려서 바삭하게 튀김을 마무리하였습니다.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봄에 방풍나물 요리는 꼭 한 번씩은 드시라고 하잖아요. 풍을 예방을 한다고 하고 몸속에 좋지 않은 것을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. 아이들 먹을 수 있게 제가 방풍나물 튀김을 했습니다.